고스트 페퍼 누들. 고스트 페퍼.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 고스트 페퍼 누들, 콜라랑 과자도 당연히 실비 김치까지 준비하겠습니다. 두 개 남았네. 주작할 그랬는데. 졸지에 주작을 할 거였네. 자, 진짜로 이제 비빈 거죠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맨상호 채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, 당연히 나올로 집에 대박라면. 올해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새해도 대박나자는 뜻으로 대박라면 굉장히 매운 고스트페퍼 누들, 예, 준비했습니다. 베리베리 스파이시 고스트페퍼 누들 실비김치. 오랜만에 또 실비김치 한 입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. 콜라도 있습니다. 콜라 이거 산지 제가 뭐 거의 진짜 엄청 오래 나오자마자 샀었는데 깜빡하고 안 먹었는데 오늘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. 또 고스트페퍼 과자도 있고 다 대박에서 아마 나온 걸 겁니다. 대박. 하여튼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먹다가 속 안 좋으면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맵거나 너무 매워서 못 먹겠거나 속이 안 좋으면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11개는 처음 그려보네요. 7개까지 먹어봤던 것 같은데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살짝 뻑뻑해졌네. 면수 한 국자 넣어야겠다. 면수 조금만 넣겠습니다. 뻑뻑해져서. 똑같네? 좀 빨리 먹겠습니다. 불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. 핵불락보다 조금 매운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솔직히 하나도 안 매웠었는데 제가 많이 약해졌네요. 와, 맵습니다. 옛날 먹는 거 진짜 맵기에 반에 반도 못 먹는 것 같네요 진짜. 실비김치 크게 한입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.
이렇게 뻑뻑하니까 좀 먹기 힘드네요. 국물 라면은 솔솔 잘 들어가는데, 아, 이거 명치에 걸리네요. 비싼 거라서 남기면 안 되는데. 자파게티로 먼저 좀 연습을 해보고 먹었어야 되는데, 양으로는 못 먹는 게 아닌데, 아, 국물 라면이 아니니까 힘드네. 깔끔하게 실패 포기하겠습니다. 이 뻑뻑해갖고 먹기가 힘드네요. 명치에 자꾸 걸리는 것 같아갖고. 일단 맵기도 똑같은 음식인데 예전에 먹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는데 지금은 또 맵습니다. 계속 먹으면 속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콜라랑 까지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. 부끄러우니까 잠시 나와줄래? 충격적이네. 저걸 못 먹다니. 아, 명치에 걸린 것 같아갖고 체한 것 같아서 화장실 가서 다 내보내고 왔습니다. 아, 과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과자. 이거는 맛이 괜찮네요. 뭐, 와, 맛있다. 이 정도는 아닌데. 짭찔하게 그냥 감자 과자 먹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먹지 마라고 적혀 있네요. 위험 있는 사람은 먹지 마라고. 고스페퍼 콜라. 원래
원래 저 다 먹고 면 다 먹고 이제 과자 먹고 콜라 원샷 꽉 먹고 꽉 이렇게 끝내려는데 다 못 먹을 줄 몰랐습니다. 하여튼 어림없이 예, 빨리 포기하기 잘한 것 같네요. 뭐지? 코가 살짝 따갑모. 뭐야 이거? 콜라 먹었는데 왜 3시간 나오지? 뭐 이것도 그냥 그 맵진 않고 그냥 콜라 맛인데 약간 코가 살짝 따가운 무슨 맛이? 콜라 맛인데 약간 맥콜이 이거 뭐? 뭔가 맥콜 같은 콜라 맛? 특이한 맛이네요. 이거는 괜찮습니다. 이거는. 김빠진 콜라 맛인가? 얘가 더 높습니다. 고스트페퍼 누들보다 실비 좀 더 높습니다. 아까운데 조금만 더 먹을까?
어차피 낫또도 제가 버리진 않고 먹기 때문에 좀만 더 먹어볼까. 얘가 잘 안 넘어가는 것 같네요.
자, 오늘도 맨상호 채널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대박라면 고스페퍼 누들스, 스파이시 누들스 11개 꺼내서 뭐 맛있게는 못 먹습니다. 원래 먹다가 맵거나 뭐 속 안 좋으면 안 먹을랬는데 체한 것 같다고 화장실 가서 한번 올리고 안 먹으려고 이제 그냥 치킨이나 먹으면서 이거 과자 이거만 먹을랬는데 올해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대박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남김에 약간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치킨 먹으면서 아 어쩌지 과자 먹으면서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그냥 먹었습니다. 남자가 쪽팔리면 안 된다 이가. 영화 대사입니다. 국물 라면 아니면 좀 많이 먹는 거 힘든 것 같네요. 국물 라면은 면만 먹어도 이렇게 국물이 묻어 있어갖고 호로록 호로록 들어가는데 요거는 탕 먹은 아닌가 딱 명치에 걸려갖고 식겁했습니다. 아무튼 뭐 본의 아니게 명치에 걸려서 목토를 한번 했지만 다 먹긴 다 먹었습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거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저는 드라마 보면서 술을 왕창 먹어야겠네요. 자고 일어나면 26일. 아무튼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 내일 또 크리스마스 당일에 또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었습니다.